그 아까 제 질의에 후보자님께서 그러셨죠? 그런 뭐 동성애 관련이나 이런 활동은 바다 같은 후보자의 활동에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네. 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네. 그럼 후보자에게 이렇게 그 동성애에 대한 우려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반대를 하시고 시위를 하시고 이럴까요? 이렇게 그것은 용감하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죠. 용감하게 말씀하신 분 많아요. 많습니다. 후보자보다 더 선명한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군요. 네. 후보자께서는 입법기관이거든요. 네. 입법을 할수 있는 사람 중에서 후보자가 용감하신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영법에 있어서 96조 2항에 대한 폐지안을, 92조 6에 대한 폐지안도 내고, 주민등록법 개정안도 내고, 이럴 수 있는 본인의 입법기관으로서의 그 파워풀한, 그 법이 통과되든 통과되지 않든, 그 중에서 후보자가 단연 그렇게 굉장히 급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후보자가 운동가로 활동할 때와 입법기관으로 활동할 때가 다르다는 것에 대한 우려이기도 하고, 이제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하겠다라는 후보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에 이제 수장이 되는 것에 대한 더 절박하고 절실한 우려이기도 한 겁니다. 그것을 잘 인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상기시켜 드립니다. 깊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앞서 92조의 6에 대해서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그 군대 내 동성애 처벌 조항을 처벌할 수 있는 걸 삭제한 거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했으니까 후보자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오히려 이것이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해서 저지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이런 처벌을 어렵게 할수 있습니다라고 그것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죠? 자, 군영법 조항들의 체계를 쭉 살펴보면은요, 뭐 강간, 강제추행, 중강간 다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후보자의 말씀대로 그거를 처벌하는 그거가 문제가 돼서 그걸 보호하는 측면을 강조하시려면 이게 상호조화서 했다라고 하는 것을 군대라는 특수성 하에서 처벌할 수 있는 92조의 6, 이것을 폐지하실 게 아니라 군대 내 상명하복 상하관계에서 오는 성폭력의 문제를 더 명확하게 처벌할 수 있는 일종의 일반 형법상의, 성폭력 여러 범죄상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간이나 간음죄, 추행죄 등의 조항을 보다 꼼꼼하게 군영법에 투입하는 것이, 그것을 적시해 놓는 것이 오히려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입법 효과를 더욱 선명하게 내는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동성애를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조항을 삭제하시면서 이 자리에서는 오히려 상하관계에서 오는 성폭행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셨다. 그러면 그동안 이 조항 때문에 후보자에 대해서 그토록 비토, 반대를 해오신 분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후보자가 말씀하신 그 입법 목적에 대해서, 그 효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의도에 대해서 정말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의원님, 제가 발의한 주민등록 법안 혹시 보셨습니까? 그 내용의 그 부분들이 그렇게 해석되시던가요? 그거는 정말, 사실과 정말 다르고요. 말씀하신 네, 대로 동성애 주민. 옹호 부분이라고 해석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네, 그러면요. 네, 지금 기존의 이. 가족 제도, 그리고 우리가 남성과 여성으로 사회의 제도하에서 성별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그 법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구분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고요. 그 주민등록번호 안에 불필요하게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불필요한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정보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중국의 사이트에서 그렇게 소중한 주민등록번호가 수억 개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번호가 공개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제도 개선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법안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게 불만입니다.
군영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단 한 번도 제대로 왜 이것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의원님처럼 마치 제가 그 법안을 군대 안에서 동성애를 널리 알려서 많은 사람이 즐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계속 그걸 주장하면서 저한테 아니 의원님이 그러셨다는 게 아니고요. 의원님 제가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근데 겁니다. 근데 왜 제 질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고요. 제 발언처럼 말씀을 하십니까? 의원님 발언이라고 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확해주십시오. 그렇죠. 예, 의원님의 발언이가 게 아니라 제가 발의한 이 법안의 본래적 취지, 저의 문제 의식 그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제대로 묻지 않고. 마치 그것만이 군대 내에서의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인데 제가 그것을 없애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문제들의 위험에 노출시키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왜곡되고 있는 이 상황이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후보자의 취지가 그런 거라면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많은 분들이 제가 왜 그 법을 만든 취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좀 이해해 주시려고 하지 않으셔서 제가 그게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취지를 마치 상하가 성폭력 부분도 서로 좋아서 한 거다라고 하는 경우에 대한 일종의 보호수단이기도 합니다라고 답변을 이전 질의에서 주셨기 때문에 그런 취지라면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반응 그리고 그에 따른 성폭력 부분을 디테일하게 입법화함으로써 후보자가 본인의 법이 달성하려는 입법 효과라고 주장한 것들을 달성할 수 있지 않았을까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대해서 왜 오전에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와 이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왜 나는 이렇게 순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들이 이해를 못하냐라는 식으로 오늘 저녁 6시 반이다 되는 시점에 그렇게 하시는 건 좀, 네, 저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네, 의원님. 네, 네, 죄송합니다. 의원님 제가 말씀드린 건 어쨌든 지금 법안 발의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의 의견들을 주신 것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입법기관으로서 의원님이 선택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 또 제가 선택하는 방법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을 없앨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법사위가 끝나고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잠시 정의를 하고 8시 반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제일